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롯데쇼핑이고요. 롯데쇼핑 영상 보시기 전에 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뭐 어떤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HRB2019 아래쪽에 자세하게 나와있고 이에 그 친구 추가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그림으로도 저희가 쉽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다양한 이벤트 소식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두 가지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롯데쇼핑이 오늘 좋으려면 무조건 위쪽으로 액션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시가가 웬만하면 뜨는 게 좋다. 그리고 뭐 금투나 기관 쪽에 포지션 그리고 플러스 외국인이 포인트가 된다. 오늘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방향이 달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거까지는 제가 기억이 명확하게 나고 일단 수급 먼저 볼게요. 네, 오늘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만 요거를 매수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수준. 연기금은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근데 투신 매도했고 보험이랑 금융투자가 포지션을 명확하게 잡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험은 특성상 그냥 하루 종일 이 정도 수량을 대충 매수한 거 맞는 것 같은데 금투는 제가 볼 때 아마 샀다가 팔았거나 혹은 팔았거나 샀다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의 흐름 봤을 때는 아마 오전에 팔고 사지 않았을까. 이 외국인은 아마 좀 하루 종일 좀 지속적으로 이 물량을 매도했을 것 같은데 금투도 오전에 같이 참여했다가 외국인이 던지는 거를 조금 받아가지고 이 수량을 보합 정도까지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매수 들어온 거 좋지 않고요. 뭐 롯데쇼핑 뿐만이 아니라 오늘 코스피가 거의 마이너스 3%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이 롯데쇼핑에 뭐 진짜 엄청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적이 진짜 엄청나게 뛰어난 수준으로 나올 것도 아닌 걸 다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오늘처럼 진짜 막 이 투매성 물량들과 공포심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장을 이겨내기에는 사실 이전에 잘 막았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오늘과 같은 공포심이 있었던 날은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었다. 근데 롯데쇼핑 역시 최근에 잘 버텼지만 오늘의 시장을 이겨내지 못했다. 다만 좋은 점이라고 굳이 뭐 찾아본다고 하면은 오늘 하락해도 예, 어제 상승한 거를 다 반납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 전날 종가나 어제 시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시장 진짜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롯데쇼핑이 거의 뭐 매수가 부근이거나 예, 혹은 뭐 약수익권이거나 그럴 거기 때문에 아마 손실을 막 크게 오늘 때문에 손실을 크게 입었다 이런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최근부터 이 영상을 찍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아래 구간에서 뭐 잡아 오셨거나 혹은 뭐 요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뭐 밑에서 2차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시장 대비 하락을 맞긴 맞았습니다. 예,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오늘 이 금투가 오전에 매도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분봉을 물론 봐야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밀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호가가 하나하나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지수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이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은 오전에 어떠한 이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강한 액션이 나오고 시장의 흐름을 이 오후에 어느 정도 완충해주는 혹은 오전에 밀렸다가 오후에 반등해주는 시장과 좀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좋은데 오늘 같은 날은 이 오전 부분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죠. 사실 이러한 중대형주들은 9시부터 10시까지의 이 변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10시까지에 만약에 하락이 뭐 2% 나왔다? 그럼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 큰 변동성을 여기서 더 가져가진 않아요. 진짜 안 좋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매도가 나오고 근데 오늘 패턴은 어쨌거나 하루 종일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호가가 하나하나 내려간 거거든요. 이런 거는 하루 종일 안 좋았다. 근데 시장 영향 때문에 하루 종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요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개별적인 악재로 하루 종일 이 장이 끝날 때까지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 이런 거는 거의 다 양매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매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어제 말했던 시나리오 중에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매수가 부근이라고 한다면은 내일 반등을 뭐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오늘 하락이 다 시장에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좀 꼬인 게 뭐냐면은 전날 나스닥 지수는 반등이 나왔고 미국 시장 반등 나왔죠.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뉴스를 제가 보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반대로 마이너스 3% 4%까지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나와서 오늘 좀 올려놓고 오늘 나스닥이 저녁에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은 그 하락을 같이 맞는 건 괜찮은데, 오늘 이미 반대의 포지션을 한번 잡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은 저는 이 추세를 밑으로 한번 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버텨주면, 이 전처럼 버텨주면 좋겠지만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부터 많이 밀린다? 예, 네, 그러면은 오전에 한 10시까지 얼마나 하락하는지 요거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근데 요걸 대응하기가 사실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10만원은 한번 지금 이미 깼고 내일 10만원 위에서 시가가 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일단 높지 않다고 보고, 그럼 다음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95,000원에서 한 97,000원 정도? 예. 요 구간을 깨서 추세가 완전 아예 밑으로 내려가면은 당분간 빠른 회복이나 상승 구간으로 이 구간까지 빠르게 도전하는 거? 요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어려울 것 같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다시 중간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어제 끝났을 때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잡혀 있는데 오늘 윗구간에서 한 번도 놀지 못하고 그냥 바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딱 중간 포지션에 걸려 있다. 요 자리에. 네. 내일 롯데쇼핑의 시가가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 요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나온다? 혹은 위로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 확률을 높지 않다고 가정하면은, 예, 밑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전저점 구간까지 한 번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추세상으로 좋지 않다. 시장 밀릴 때 이 9만원까지 내려오면은 시장이 밀릴 때 반응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시장에 하락이 나와도 이 반등하는 반발 매수가 잘 들어오거든요. 왜냐면은 이 구간까지 올라올 때 기관이 매수해 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도 손을 좀 놔버리면은 이 밑에 내려왔을 때 이럴 때는 시장의 하락 여파를 생각보다 잘 두들겨 맞습니다. 이때보다 오히려. 네, 그래서 내일 시가가 아래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비중을 95,00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번 내가 도전을 해볼지 혹은 현금을 좀 더 들고 있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물론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봉에 대해서 최대한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내일 이 오전에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은 좀 유의깊게 보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늘 기관 쪽에서 특별한 강한 매수의 포지션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내일 만약에 기관이 매도하면서 밑에 쪽으로 밀면은 요거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물론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양호합니다만 그래도 아깝잖아요. 네,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제가 좀 내일 중요하게 볼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대응하시는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인사 이 시간에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